안전한 여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아 이번에는 춘천으로 갔습니다. 개장을 앞둔 놀이공원인데요. 규모만 28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약 39개 정도의 크기로 블록을 테마로 한 놀이공원 중에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곳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는 데다 놀이기구들이 있어 어느 곳보다 안전이 중요한 공간. 안전을 전담하는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라이드 테크니션 기술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이 타고 내릴 수 있는 승강장 승인들. 테마파크에 있는 놀이기구를 정비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드 테크니션이라고도 불리는 놀이공원에만 있는 독특한 직업군인데요. 놀이기구의 수리부터 안전 점검까지 모든 것을 맡고 있는 전문가로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등을 전공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점검 작업은 놀이기구가 설치된 이후 매일 진행되는데요. 어찌 보면 노는 것 같지만 이것도 작업의 일환. 손동작을 인식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놀이공원의 꽃이라고 불리는 롤러코스터. 점검 자체도 가장 까다롭고 쉽지 않습니다. 오늘 현장에 첫 투입되는 신입사원도 함께했습니다. 구동 타이어, 네. 타이어의 마모 상태라든지 고정하고 있는 이런 볼트들 있죠. 공구를 가지고 풀어서 내부를 확인하고 다시 조이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조금 이제 조금 무서워요. 한 발짝 저기 짚고. 이거 다 겪는 과정이에요. 롤러코스터의 가장 높은 곳의 높이는 17m. 그야말로 아찔한 곳이라 작업은 베테랑 작업자와 함께 진행하는데요. 무서워요? 예. 볼트만 보면 괜찮은데 이게 밑에까지 보여서 조금 허설허설합니다.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매일 해야 돼요, 매일. 1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천천히 내려가세요. 네. 안전하게 내려갑시다. 점검이 끝났다고 작업이 끝난 게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뭐 진동이라든지 소리 그리고 흔들림 또는 또 한쪽으로 솔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몸을 한번 느껴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출발할까요? 네.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데요. 무서움을 무릅쓰고 매일 높은 곳에 오르고 기구도 타보는 이유가 안전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신입사원은 아주 혹독한 현장 신고식을 치는 것 같네요. 도착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뭘 좀 느끼셨어요? 못 느껴서. 아, 너무 안 했는데 한 번 더 타야 되는데. 제가 또 오늘 처음이기도 하고, 무대가 제가 또 높은 곳을 조금 무서워하기도 해가지고, 처음에 올라갈 때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선택한 직업인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는 더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잘 해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네. 나오시다. 개장을 앞둔 요즘 놀이기구 테스트와 함께 한창 바쁜 작업이 바로 블록 설치인데요. 조립식 블록이 테마인 놀이공원인 만큼 다양한 조형물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테마파크 전체에 사용된 블록만 3천만 개 이상. 어마어마하네요. 수많은 블록 중에서 700만 개 이상의 블록이 사용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데요. 네, 조심조심해서 내려주세요. 네, 천천히 내려주세요. 천천히. 건설 현장을 방불케 하는 작업 규모. 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해운대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랜드마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립으로 형상화해서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밖에서 팀들이 이제 디자인을 많이 거쳐서 이제 작업한 게 해외에서 도착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블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외 전문 디자이너들이 하나하나 조립해 만든 조형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개 도시를 재현해 전시할 예정이라는데요. 각 도시의 상징물을 완벽히 제작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I think we started more than 3 years ago to build the first models and also of course designing all the models. And it was a big team of around 150 model builders who was heavily involved into that project to make that happen. I think one of the towers, for example, here the background, that is around 1,000 hours what it takes to build. That means, for example, that takes one model builder almost 1 year to build one of those models. 해외 전문가들이 조립한 조형물은 부위별로 나눠서 보내지는데요. 얼핏 봐도 사용된 블록 수가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지금 이거 만들고 있는 빌딩 같은 경우는 한 브릭이 총 15만 5천 개 정도 들어갔고요. 건물을 쌓아 올려야 하는 작업. 블록의 중심을 잡아줄 기둥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Okay, wait. The size is not correct. Yeah? Yeah, size is not correct. This building is smaller. Wait. 올리세요. 올리세요. 네, 올려주세요. Okay, then let's go for the next one. Which okay. one is it? Okay, the number. Okay. Okay. 천천히 내려주세요. 우여곡절 끝에 제 기둥을 찾아 맞추는 데 성공. Okay, the cable, where's the access panel? Here. Okay, pull that through, please. 제가 봤을 땐 여기 아니에요. 이거 튀어나와 있네요. 무사히 설치되나 했더니 뭔가 문제가 생긴 듯합니다. 급기야 톱까지 등장. 조형물의 안쪽을 잘라내기 시작하는데요. 정교한 설계를 거쳐 제작되지만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선이나 맨홀의 위치가 맞지 않는 변수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간단한 수리는 조형물에 손상이 가지 않을 수준에서 현장에서 진행합니다. 밑에 그 전선 같은 게 설치된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브릭들하고 좀 사이즈가 안 맞는 게 있어서 그거에 맞게 지금 긴급하게 조금 수리를 했습니다. 그 브릭이 설치할 때 특수 본드가 붙어있기 때문에 일반 손으로는 빼기가 힘들고요. 많이 빼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도구를 좀 사용해서 이제 갈아서 빼기도 하고 좀 부수기도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쌓아 올린 고층 건물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정교함이 정말 대단합니다. 야, 야구장의 사람들까지 재현해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잠시 휴식 후 계속되는 작업. 이번에는 수로 위에 조형물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블록은 조립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안전하게 설치해야 하느냐가 관건. 특히 이번 화물선은 분리되지 않고 전체가 온 거라 크기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화물선 같은 경우는 길이가 총 6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3m 정도, 그리고 총 사용된 브릭 수는 23만 개 정도 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작된 시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모델입니다. 1200시간입니다. 무게만 무려 620kg이나 됩니다. 중심을 잡기 위해 견고한 설계를 하다 보니 블록 사용량도 많아져 무거워진 거라는데요. 몇 미터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작업. 신중을 기합니다. 다행히 큰 탈 없이 화물선 운반은 성공. 그런데 뭔가 이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다리를 운반하려고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블록이 틀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아까 선박 같은 것처럼 이렇게 포를 지탱할 만한 그 하중의 설계가 안 돼 있어요. 다리라서 지금 일단 최대한 빨리 일단 자리를 잡고 상태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양이 길고 얇아 무게를 이겨낼 만큼의 설계가 어려운 다리 때문에 다른 조형물들보다 섬세하게 다뤄야 합니다. 지금 다행히 올라가면서 균형이 좀 얼추 맞아져가지고 그 균열 난 데가 다시 붙었습니다. 다행히 블록이 맞춰지긴 했지만 이대로 뒀다가는 다시 틀어질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경우 순간 접착제로 보수를 해주는데요. 원래는
특수 전용 접착제를 써야 하지만 임시로 조치를 한 다음 차후에 수리를 진행합니다. 네, 좋아요. 이곳에 만들어질 조형물은 현대뿐 아니라 전통적인 조형물들도 있습니다. 작은 것까지 신경 쓴 섬세함이 정말 대단한데요. 여기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합해서 총 20만 개 정도 브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산성도 이제 브릭으로 많이 쌓아놓은 게 있고 공공기관하고 이제 여기 다른 옛날에 쓰던 공공기관들도 같이 재현해놨는데요. 최대한 고증에 맞춰서 이제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지붕만 올리면 작업 완료. 주변 환경 조성부터 블록 조형물 설치까지 몇 달 동안 노력한 결과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린가요?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요. 뒤에 있는 산하고 크기하고 지금 조금 계산이 잘못돼서 콘크리트 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산 배경은 이제 레고하고 세게 부딪히면 부서질 염려가 커서 최대한 여기는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배경을 수정해야 하는데요. 작업한 부분을 깎아내고 새로 조성을 해야 합니다. 전부 조각을 전공한 미대 출신들이죠. 아, 이런 모양 만드는 네. 분들이요? 블록 조형물들이 들어서는 곳에 또 하나의 볼거리는 주변 환경. 자연을 축소해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 실제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조소를 전공한 작업자들의 노하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질감 내려면 좀 던져서 표현해야 돼, 이런 거.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일,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은데요. 한 6개월 정도 소요된 것 같아요. 신혼인데 네. 집을 못 가요. 왜 못 가요? 숙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와이프분이 되게 싫어하시겠다. 엄청 싫어하죠. 울기도 하고 속상해하고 그러죠. 전공과도 맞고요. 전국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현장도 하고 보람차니까 하는 것 같아요. 며칠 후 오늘도 조형물 작업팀은 일찍부터 분주한데요. 마무리하지 못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Let's go with the big roof. Okay. One, two, three. 여기도 아마. Okay, I go first. 작업자들을 애먹이던 지붕도 깔끔하게 제 위치를 찾았습니다. How it looks here? Oh, very slightly. Yeah, that's okay. Oh, look, now it's good, huh? Oh, yes, yeah. yes, those are perfect now. I think now it's good, huh? Yes. Okay, let's put it on. Okay. Yeah. 배경팀과 설치팀의 협업으로 완벽해진 조형물. 각 부위가 한자리에 합쳐져 멋진 모습으로 탄생했는데요. 수많은 작업자의 노고 덕분입니다. Good, yeah. Good. Great job today. Very good. Yeah, it's all done now, yeah. I think it looks absolutely amazing, and I'm very proud of the whole team who was heavily involved into this amazing project. Thank you so much, 사사미다.